뭐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누적 보안이야. 컴퓨터는 완전한 랜덤 숫자를 만들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쓱!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컴퓨터가 이 랜덤 숫자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 간단한 동작이 컴퓨터 안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 랜덤적인 요소가 정말 많아요. 자다 일어났을 때 제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이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이제 항상 던져놓으면은 이 랜덤한 장소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강가에 딱 제가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근데 하필 돌을 던지는 그 임팩트 순간에 예전에 그 흑역사가 떠올라가지고 이 손에 힘이 풀려서 돌을 제대로 던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는 돌이 떨어지는 곳에서 이 파동이 생기게 되고 혹은 물고기나 혹은 잠자리가 잡힐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랜덤하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컴퓨터는 과연 랜덤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을까요? 컴퓨터 동작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생성해내죠. 컴퓨터에게 나 그 랜덤한 숫자 하나만 만들어줘 하면은 일단 컴퓨터에게 어떤 것이 랜덤한 건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3 생각났어. 그리고 지금 15가 생각났어. 이거는 진짜 랜덤한 숫자죠. 근데 그걸 컴퓨터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3과 15라는 숫자만 계속 생성해내는 거예요. 진정한 랜덤이 아니죠.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이 랜덤의 역사는 이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천재로 평가받는 폰 노이만은 이제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 화학 폭탄을 제조하는데 이게 랜덤한 번호가 필요했던 거죠. 이 랜덤하게 그 폭탄의 입자가 방사될 걸로 가정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 랜덤이 뭔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려줬어야만 됐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각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과연 이 랜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녹음하게 돼요. 이 자연에서야 나는 소리야말로 진정한 랜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새소리, 뭐 바람소리, 뭐 동물소리, 뭐 이런 노이즈를 딱 녹음을 해서 숫자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너무나 랜덤한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완벽한 랜덤한 숫자죠. 새가 언제 울지, 바람이 언제 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랜덤한 숫자를 컴퓨터에게 주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이 랜덤한 소리를 한 번이라도 이 다시감기를 하는 순간에는 이 랜덤한 특성이 사라지고 처음에 녹음했던 소리대로 똑같은 시퀀스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원큐에 했어야 됐어요. 이 한 번에 녹음을 해서 이 긴 파일을 컴퓨터한테 가져가서 야 이건 완벽한 랜덤이다, 이거를 잘 사용해봐라 하고 줬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애가 안 먹네. 이 랜덤한 건 좋은데 크기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 무언가를 저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무언가 숫자가 필요하고 이걸 사용해서 잘 계산하면은 정말 랜덤한 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현재 시간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을 이 밀리세컨드로 표시하면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000번이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랜덤 숫자를 만드는데 이용해볼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시드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자기를 두 번 곱하는 계산을 한 다음에 가운데 숫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 계산을 할 일이 있으면은 이 숫자를 또 곱해서 가운데 있는 숫자를 또 가져오는 거고요. 이 방법을 평방체증법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도 어렵죠?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됩니다. 만약 우연히 그 수가 한 번이라도 반복이 되면은 예전에 보였던 패턴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자리의 난수를 생성합니다. 뭐 00, 뭐 01, 02 뭐 이런 두 자리 랜덤한 번호죠. 자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예전에 그 패턴이 나왔던 이후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세 자리로 자릿수를 늘려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똑같죠. 자기가 또 나왔을 때 똑같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실 안에 사물함 자물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실 안에는 자기 개인 사물함이 있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이나 뭐 새콤달콤 뭐 아이셔 같은 것들을 보관해서 숫자 3개를 돌리는 자물쇠로 걸어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 3개를 이용하는 자물쇠를 걸 때 아 이 자물쇠는 절대 뚫리지 않을 거야, 이건 누적 보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들은 아 이 자물쇠를 풀려면은 1000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는 적어도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물쇠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안심이 들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 자리 숫자의 자물쇠로 잠그어 놓는 거죠. 컴퓨터도 똑같아요. 두 자리가 들어
들어가든 뭐 3자리가 들어가든 뭐 10자리가 들어가든 뭐 100만자리가 들어가든 결국에는 뚫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계산하지 못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시간과 리소스가 모자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 2, 3, 8 이렇게 긴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가 소수인지 1과 자신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지 이 숫자가 소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부터 이 숫자 갈 때까지 모든 수를 한번 나누어 보면 되겠죠. 어떤 컴퓨터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사실 가능하지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상적인 시간 안에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이 숫자의 자릿수가 커지면은 물론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순서에는 랜덤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랜덤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컴퓨터는 완전한 랜덤 숫자를 만들 수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이 자원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랜덤 넘버를 만들 수는 있다 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랜덤이라고 불리는 숫자를 만들어서 줄 때 이것은 랜덤한 숫자다 라고 하지 않고 수도 랜덤 즉 가짜 모조의 랜덤 숫자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요즘 컴퓨터에서 랜덤 값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C 언어 라이브러리 혹은 통계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물론 뭐 통계 프로그램도 C 언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한 개 이상의 미리 정의된 난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 이 미리 정의된 난수 테이블을 쓰면은 이거 랜덤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난수 테이블과 이 현재의 시간을 곁들이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을 기반해서 일정 규칙에 의해서 테이블에서 숫자를 뽑게 되고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이 들어간 뒤에 랜덤 값을 구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외부의 노이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이벤트 추첨할 때 맨날 쓰는 그 random.org 웹사이트에서도 자신있게 true random number를 이 대기에서 오는 노이즈로부터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된 랜덤 값이 나온다, 절대 수도 랜덤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싸하죠?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장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랜덤 값을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 노이즈를 이용해서 난수를 만들면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완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누가 그것과 똑같은 환경을 구성해서 똑같은 하드웨어로 난수를 생성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물론 뭐 주변 건물의 소음이나 똑같이 전자장비의 노이즈나 그거를 재현해내야 되지만 뭐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 컴퓨터가 랜덤 번호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에게 이것이 랜덤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드릴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